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체니아빠 형님한테 제보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개구리 밀렵 파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데요. 네. 소리가 들리는데? 저분인가?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저분 뭐야? 저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저씨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구리 잡습니다. 저 개구리 잡으시면 저기 어? 징역 2년 징역 2년 철컹철컹 징역 2년이요? 네 벌금 2천만 아저씨 2천만 원 있어요? 아니요 이거 빨리 나오세요 빨리 그 불대령이에요? 나오세요 개구리 잡으면 안 돼요? 2년 징역 2년 홍반 먹고 싶어? 자, 여러분 개구리 잡은 거 징역 2년이라예요 지금 찍었어요 네?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아, 지워주시면 신임 유튜버. 아, 신임 유튜버 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예. 가서 우리 개구리 보고 맛도 보고 할 건데. 근데 여기 북한이에요? 여기 거의 북한 바로 앞이죠. 북한 앞이에요. 한 놈만. 이게 그 먹다가 조금 몇 마리 남은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개구리 자연에 있는 거 잡으면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징역 2년 이하. 2년? 10만 원 이하의 벌금. 오, 네, 수고하셨어요. 잘 가세요. 아까 잡는 거 봤어요. 유튜브 빠이빠이. 채널 삭제. 아, 여러분들 지금 개구리 사러 왔는데 경치가 이게 한탕강이랑 영유전인 거죠? 아닌가요? 여기 한탕 여기가 차탄천이에요. 차탄천이에요? 우와. 어?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제 괜찮아요. 어, 사타구에 땀이 나요? 없어요. 사타구에 땀이요? 네. 네. 사타구에 땀이 많이. 엉기가 불량하면 이제 땀이 나거든요. 뭐가 불량하면요? 예? 어떤 게 불량하면요? 아래쪽이요? 엉기. 엉기, 아. 그냥 브랄 밑, 죄송합니다. 진짜 브랄 밑에 네. 땀이 나요. 네. 팬티가 이 브랄에 붙어요. 개구리가 그런 쪽에 네. 엉기 이런 쪽에. 감기 자주 걸리신 분들. 아, 감기. 네. 그 해는, 개구리 드시는 해는 감기가 아예 없다는 거. 오, 그러면 두 가지 내가 장담해요. 오, 진짜요? 그러면 중력에는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장님. 그럼 구이를 여기서 먹고 갈까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개구리입니다. 오, 이게 한 2kg 되나요? 예. 아, 1kg에 이게 하나구나. 이게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아니, 안 거예요. 아,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수컷이 껴있는 경우. 수컷이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암컷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크다 생각보다. 네. 몸에 좋은 건 순놈이 더 좋습니다. 아 몸은 순놈이 더 좋아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허가증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하시면서 힘드시게 성공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마리예요 이 정도면? 와 이거 한 20마리 30마리 될 것 같은데. 네. 우와. 야 생각보다 진짜 크다. 여러분 이게 진짜 커요. 크기가 잠깐 손 잠깐 넣어. 아 잠깐만. 와 오늘 그러면 몇 개 먹는 거예요? 구이, 탕, 튀김. 와 오늘 여기 개구리 아까 사왔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저는 뭐 많이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처음으로 황수 개구리에 이어서 이 재료 준비해놓은 걸로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구이 지금 북방산 개구리를 1kg를 샀는데 15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갑 너덜너덜. 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 옆에 우리님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형님. 제 옆에 빵님이 있잖아요. 아 아닙니다 형님. 제 옆에 신임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2만원 나와요. 2만원. 7개월 동안 8개월. 아 뭐 용광로예요. 이게 진짜 파이야! 파이야! 금방 올라오네요. 아, 진짜 지린다. 여기다 숯불 하면 이거는 뭐 개구리 말고 다른 거로도 맛있겠다. 네. 아. 도 맛있겠는데? 빨리 가져와. 오! 두개 주셨어요. 아유. 전 개인적으로 뒷다리 먹고 싶어요, 빨리. 제가 이분이랑 치킨을 안 먹는 이유입니다. 다리만 노려, 다리. 황수개구리 이후로 진짜 처음이에요. 황소개구리 알은 안 먹잖아요. 네. 얘는 알이. 알이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비주얼이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또 괜찮기도 하고요. 황소개구리 식감은 네. 어때요?
아 맞아요. 그 옛날 통닭 있잖아요. 뒷다리가 튀기면은 옛날 통닭. 황치개구리는 맛있어요. 식감도 그냥 고기가 닭고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식용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12월 달에 이제 동면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영양가가 최고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 4월쯤에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동면하고 나서 바로 산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비축을 하는데 그때 진짜 최고라고 하니까요. 뭐 드실 분들은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게 와 이거 거의 다 익었어요. 냄새가 약간 생선구이 굽는 냄새 납니다. 근데 비린 냄새는 안 나고 엄청 고소한 냄새 나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가서 전 도롱뇽도 먹어보고 타란툴라 정갈 다 먹어봐가지고 심지어 메미유충도 먹어보고 다 먹어봐가지고 좀 약간 비주얼이 이렇게 보여도 사실 먹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그럼 먹어볼게요. 여기다 놔주세요. 네, 거기 놔주세요. 둘 다. 어? 어? 맛있네. 뒷다리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 쫄깃쫄깃한 생선 맛 나요. 형님 이거 뼈채로 먹어도 돼요? 어, 뼈채로 먹어. 아 그냥 원래 이거 바로 잘 먹는 사람들은. 네. 이 뼈까지 한 머리 다 아 이런 아, 머리 빼고 아, 머리까지 아, 머리까지 형수님 과거 자 이게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자 허벅지 라면 스프 찍어 바로 먹고 해요. 처음에를 맛이 어때? 오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비주얼보다는 맛으로 따지면은 진짜 엄청 맛있는 맛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 먹어보면은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아니요 여기서 이제 네. 자르면은 딱 먹을 부분만 남아. 아 이렇게. 이야. 자 브린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개구리 러브. 짠. 짠. 처음에. 아, 개 떨리는데? 뭐야? 뭐요? 오, 어, 맛있어요? 이게 내가 처음에 생선 맛이 나는데 먹다 보면은 그 약간 뭐 아까 퍽퍽한 맛이 좀 있네요. 아, 퍽퍽해요? 먹어봐 알아요.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퍽퍽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해요? 네. 아, 죄송해요. 어, 많이 단호해졌네요, 바람 피더니. 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요리는 개구리 튀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개구리 튀김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좀 맛있어 보이고 딱 봐도 여러분 얘 홀쭉하네 있죠. 얘가 수컷이고 얘 이렇게 볼록하네 있죠. 여기 알이거든요. 어 이 알 검은색의 알이에요. 자 이번에 튀긴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튀김이 더 맛있다. 진짜로? 맛있어요? 자 대가리부터. 자 대가리부터 초벨. 딱딱할 텐데. 아, 더 튀겼어야 되나 봐. 에? 아! 왜요? 알은 여러분, 방금 알 먹었는데 알은 오히려 튀긴 게 훨씬 맛있어요. 지금 너무 다 저만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 와, 냄새 진짜 짱이다. 이게 지금 고추장찌개처럼 끓인 거죠? 네. 야 이게 만석탕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넣어서 탕. 아 난 못 먹겠다. 아. 와 끝장나는데? 국물 끝장나. 진짜로? 와. 아 지금 어머니께서 김치볶음밥을 해오셨는데 차마 이거랑 김치볶음밥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요? 개구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국물은 아. 진짜 최고인데. 어떠세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진짜 개맛있는데?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야 맛있게 먹습니다. 무튼 이제 만세탕까지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야 지금 거의 소고기 듯이 듣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개구리를 식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제 북방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가가 이 시즌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저는 보통 구출 작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먹는 게 조금 꺼려졌었는데 이제 구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황소개구리를 먹은 적이 있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도저히 탕은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못 먹겠는데 무튼 이제 식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옛날 옛적부터 이제 개구리를 많이 식용으로 썼었는데
예, 현재 이제 자연에 있는 건 잡아다 먹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자연에 있는 건 잡지 마시고 이런 식용으로 합법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양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무튼 개구리야 미안하다, 내가 살려주지 못했다.